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영희 작가의 단편소설 거짓말, 그리고 거짓말의 대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작가는 1997년 동서문학에서 카프카 황금소로를 따라서로 문단에 데뷔를 했습니다. 이후 소설 공간을 더욱 확장시켜서 우리 사회는 물론 이국의 도시들을 넘나드는 독특한 작품 세계를 펼쳐 보이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랑 이야기이면서도 인간의 존재적 불안이나 허술한 삶이 겪어야 하는 허망함이 깊이 깔려있고 과거 속에 응어리진 한의 질곡으로 인해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작품들을 많이 써왔는데요. 이들 작품들을 통해 진정한 이야기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안다만의 노을, 나의 티베르나, 디도의 눈물, 샹글리라의 카이, 아드난에게, 엘모르 요새의 그림자, 올레 플라멘코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작가의 작품을 들어볼까요? 이제 작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거짓말, 그리고 거짓말에 대하여. 이영희. 조금만 기다려. 그 여자하고 벌써 3개월째 별거 중이야. 어제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며 그는 내 귀에 대고 그렇게 말했다. 벌겋게 달아오른 그의 얼굴이 내 목덜미를 스쳤다. 나는 오늘도 그의 이혼을 기다린다. 정 아줌마 눈은 아까부터 누군가를 계속 쫓고 있었다. 손님이 없어 손을 놓고 매장을 휘휘 둘러보던 나는 정 아줌마의 심상치 않은 눈길을 발견했다. 정 아줌마는 매장 안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퉁퉁 부은 듯한 눈두덩과 살이 불룩불룩 밀린 입 주변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가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접할 때 멋대로 그것의 분위기를 상상해보는 버릇이 있다. 그런데 왜 모두들 굳이 C자를 빼서 정 아줌마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 호칭이 그녀의 위상을 더 높여주는 호칭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정 아줌마는 아직도 누군가의 움직임을 계속 쫓고 있었다. 식당 주방의 음식 나오는 곳처럼 사람의 몸통 부분만 보이는 냉장 진열대에서 잔뜩 허리를 구부려 밖을 내다보는 모습은 먹이를 발견한 매의 모습 같았다. 정 아줌마 앞에 있는 어육 냉장고 진열대 부분은 불빛이 부셨지만 그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곳은 어두컴컴하고 환기가 잘 되지 않아 늘상 퀴퀴한 냄새가 났다. 어휴, 비린내. 냉장고 뒤 생선 씻어내는 싱크대에서 그가 손을 씻고 나오며 소리쳤다. 그의 감색 점퍼 위로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었다. 큰 키, 긴 다리에 하얗고 작은 얼굴, 흘러내리는 무색 안경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는 정말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의 소개로 내가 이 아파트 단지 내 슈퍼마켓에 근무하게 된 지도 그럭저럭 한 달이 되었다. 그러고 보니 공산품 도매물품 상가에서 격리를 보던 내가 이 슈퍼마켓 구매 담당인 그와 만난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었다. 6년 동안 다니던 도매물품 상가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던 날, 그는 마치 수호천사처럼 내 앞에 나타나 이 슈퍼마켓에 취직시켜 주었다. 먼지 묻은 점퍼를 입어도 멋있어 보이는 남자다.
여기 와서 보니 그는 이곳에서도 여직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사소한 일들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그가 나를 얼마나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만날 때마다 감동한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거지, 얼굴 표정 등에서 나는 그의 나에 대한 사랑을 읽을 수 있다. 아무리 거친 일을 해도 금방 세수하고 나온 듯한 그의 깔끔한 외모를 보면 아마 누구라도 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이해한다. 다만 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에게는 지금 나뿐 일 테니까. 게다가 그는 자상하기까지 하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지를 모두 다 알고 있었다. 그는 지금 무미건조한 내 삶의 등불이다. 지금 내가 이런 표현을 하면 그는 촌스럽게 웬 60년대식 펜팔 표현이냐며 멋쩍어한다. 역시 그는 멋있다. 그의 온갖 배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에 금방 적응하지 못하는 성격 탓인지 아직도 모든 게 서먹서먹하고 선뜻 정이 들지 않았다. 게다가 점심시간에 밥 먹을 장소까지 마땅치 않아 지금 정 아줌마가 들어가 있는 곳에서 도시락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싫었다. 평소 집에서도 유난히 생선 냄새를 싫어하던 내가 점심때마다 비린내 진동하는 곳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역이었다. 그곳의 냄새를 유별나게 못 견뎌야 하는 것을 뒤에서 비웃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적응이 쉽지 않았다. 정 아줌마 또 한 건 하겠네? 옆 계산대에 있는 미스 윤이 하품을 하며 말했다. 오늘 또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 위세께나 떨겠군. 미스 윤은 손을 씻고 나오는 그를 힐끗 보면서 그렇게 중얼거렸다. 정 아줌마는 어둠 속에서 여전히 두 눈을 고양이처럼 번쩍이며 서너 살 난 계집아이를 데리고 들어간 여자의 걸음을 계속 쫓고 있었다. 그 여자는 가끔 내 눈에도 띄었던 사람이었다. 늘상 기저귀 가방처럼 생긴 커다란 헝겊 가방을 들고서 딸아이 손을 잡고 쇼핑을 하러 왔다. 분수가 솟아나는 것처럼 잡아맨 아이의 머리가 유난히 노을에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아이를 예뻐해 줄 때마다 수줍음을 타는 듯 입도 벌리지 않고 웃곤 했다. 정 아줌마의 눈길이 숨가쁘게 그 여자의 손을 뒤쫓고 있을 때에도 매장엔 여전히 신나는 음악이 텅 빈 곳곳을 메꾸어주고 있었다. 텅 빈 매장. 한여름 낮의 무료함이 우웅거리는 에어컨 소리와 함께 깊어갈 즈음 실내를 울려대는 음악 소리에 맞춰 이상한 생동감이 갑자기 매장 안에 돌기 시작했다. 내놔봐. 계산대와는 한참 멀리 떨어진 저 끝에서 어느새 달려왔는지 정 아줌마가 계산하고 있던 그 여자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멀쩡하게 생긴 것이 뭐하려고 이런 짓 하노? 둥글둥글하고 넓적한 정 아줌마의 얼굴에 광채가 돌았다. 그건 정말 광채가 돌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꼭 맞았다. 먹이를 낚아챌 때의 매나 독수리 같은 것의 표정이 있다면 바로 지금의 정 아줌마 같은 표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네, 낌새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아이가. 그 가방에 집어넣은 거 이리 내놔봐. 몇 번 본 기억에 수줍음을 몹시 타는 것 같았던 그 여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정 아줌마와 자기 아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왜 그러시는데요? 겁에 질린 그녀의 목소리가 몹시 떨렸다. 왜 그러긴 왜 그래? 그걸 몰라서 내한테 묻나? 정 아줌마는 두툼한 눈두덩이 때문에 작아 보이는 눈을 더 가늘게 뜨며 여자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내놓으라고. 정 아줌마가 오른쪽 손바닥을 그 여자의 턱 밑에
바짝 내보였다. 정말 왜 이러세요? 이유라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네? 귀까지 온통 붉어진 그 여자가 간신히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다. 그녀는 정말 정 아줌마가 왜 그러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어리둥절해했다. 정 아줌마는 아까보다 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어깨에 맨 가방을 낚아챘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정 아줌마의 손에 잡힌 자신의 가방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아까 아이가 먹다 이 가방에 넣은 초콜릿 때문에 그러세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녀가 정 아줌마에게 물었다. 뭐냐? 이제야 실토하는구마. 그제서야 그 여자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안도의 눈빛을 띄었다. 이건 이 슈퍼에 들어오기 전부터 갖고 있던 초콜릿이에요. 아이가 초콜릿을 찾기 때문에 내 가방에는 늘 초콜릿이 들어있어요. 이건 오늘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정 아줌마는 그런 변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오만하게 그녀의 턱 밑에 댄 손을 치우려 하지 않았다. 뭔지 모르지만 오해가 있었으면 밝혀드릴 테니까 아이를 좀 누구에게 부탁하고 다시 오겠어요. 저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사는 거 아시잖아요. 아이를 자기 몸 뒤로 숨기면서 그녀가 턱 밑에 댄 정 아줌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뻔뻔스럽기 짝이 없구로. 그래. 아한테 그래 창피할 짓을 와 했노. 창피스러운 짓인 줄 알긴 아는 모양이지. 나는 마 매장에 들어오는 사람 얼굴만 봐도 척 안다 아이가. 벌써 훔칠라고 작정하고 온 사람은 표정부터 뭐가 달라도 다르단 말이다. 내놔봐라. 아께 가방 속에 집어넣은 초콜릿도 말이다. 막무가내로 반말을 하는 정 아줌마의 기세에 눌려서인지 하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당해서인지 그 여자는 와들와들 떨기만 할 뿐 이젠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매장 안에 물건들을 정리하던 판촉 사원들이 진열대를 떠나 하나 둘씩 계산대 앞으로 몰려들었다. 뭐 구경났나? 일 없다. 가서 일들 봐라. 너희들도 조심하라고. 괜히 창피당하지 말고. 갑자기 매장을 울리는 큰 소리에 계산대로 몰려들던 판촉 사원들이 정 아줌마의 등등한 태도에 입을 삐죽였다. 아유 아줌마, 사무실에 데리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해요. 이 앞에서 그러면 온 매장 안이 어수선해지잖아요. 다음 손님 계산도 못한단 말이에요. 기세등등하던 정 아줌마의 목소리가 미스 윤의 신경질에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사무실에 점장님 있나? 바쁜 거 아이가? 그걸 나보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나야 이 계산대에서 꼼짝도 못하는 처진데. 막무가내로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울어대는 아이의 손을 모질게 떼어놓으며 정 아줌마는 그 여자의 팔을 마구 잡아 끌었다. 정 아줌마의 젠 걸음에 끌려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아이가 종종 걸음을 쳤다. 미스 진, 이런 장면 본 적 있어? 나는 미스 윤의 물음에 그냥 웃었다. 저런 좀도둑들 때문에 우리가 월말이면 골치를 앓는다고. 괜히 의심받고 말이야. 그런데 정 아줌마 너무 설쳐대는 것 같지 않니? 어휴, 정말 못 봐주겠어. 새하얀 얼굴의 코원저리에 점점이 박힌 미스 윤의 주근깨가 오늘따라 더 진해 보였다. 그가 내 옆을 지나치자 미스 윤은 이상한 눈웃음을 그에게 보낸다. 미스 윤은 아무에게나 애교가 많은 듯하다. 정말 훔치지 않은 것 같아요. 매장 점검을 하러 공산품 쪽으로 가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내가 말했다. 아유 순진하기는. 들키면 모두들 저렇게 그럴싸한 이유를 둘러다 붙이는 거야. 미스 윤은 콧등을 찡그리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와 나를 번갈아 보았다. 하긴 무심코 가방에 넣었다가 망신당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걸 누가 믿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속이 정말 그렇다고 누가 믿냐고. 너무 어처구니 없어 하는 그 여자의 표정이 마음에 걸린 듯 아까 좀도둑이라고 표현한 것보다는 한결 누그러졌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미수유는 다시 얼굴에 생기를 띠며 내게 다가왔다. 저 여자는 훔친 초콜릿 값의 몇 배를 물지 모르겠네. 저 여자 뭐하는 여잔지 알아? 아니 아니 그것보다 저 여자 남편이 뭐하는 남잔지 모르지? 이상하게 미수윤도 정아줌마 못지않게 기분이 상기되어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아직 매장의 분위기가 익숙치 않아 하루 종일 멀뚱한 기분이었는데 물건을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 확실치도 않은 사람을 붙잡았다고 해서 왠지 흥분해 좋아하는 정아줌마나 미수윤이 이상하기만 했다. 저 여자 꽤 큰 평수 아파트에 사는 것 같던데 왜 저런 짓을 했을까? 어휴, 내가 저 여자 정도만 돼도 째째하게 초콜릿이 뭐야, 초콜릿이? 돈 좀 있어 보이는데 모르긴 몰라도 훔친 물건의 몇백 배는 물어내야 할걸? 저런 여자들은 남편한테 그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뾰족한 입술을 쫑긋거리며 미수유는 신이 나서 얘기했다. 꼭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아. 갑자기 뭐가 그렇게도 우스운지 미수유는 부러질 듯 가는 허리를 비틀며 웃어댔다. 깔깔거리는 미수윤 쪽을 바라보고 멀뚱히 있던 내 앞에 쇼핑 바구니가 꽝 하고 소리나게 놓였다. 그러고 보니 그 아줌마 뒤로 세 사람이나 바구니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17,920원입니다. 나는 미안하고 쑥스러운 마음에 얼른 그 아주머니 바구니에서 물건을 꺼내어 값을 찍었다. 계산대의 현금통이 밖으로 밀려나오는 것을 보며 재빨리 영수증을 뜯어 내밀었다. 영수증을 받아든 아주머니는 한참 동안 영수증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곤 손으로 영수증을 하나하나 확인해갔다. 손으로 영수증을 짚어가면서 일일이 비닐봉투 속의 물건과 찍힌 금액을 확인하던 아주머니는 내 앞에서 신경질적으로 영수증을 내밀었다. 이것 봐 아가씨, 여기 3,400원짜리가 두 번 찍혔잖아. 내가 속으로 계산한 것보다 어쩐지 많다 싶더라니.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간신히 눌러 참으며 물건과 영수증을 대조했다. 슈퍼에서 계산할 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 찍는 걸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으면 얼렁뚱땅 더 찍더라니까. 매장에 나온 지 한 달 만에 한 실수였다. 그러나 손님들은 그런 실수를 봐주지 않았다. 귀미까지 붉어진 얼굴을 애써 진정시키며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그 여자는 팔짱을 낀 채 우왕좌왕하는 내 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건네준 영수증과 물건을 확인한 다음 내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던 거스름돈을 휙 낚아채서 나가버렸다. 무안하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던 미수윤이 내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손님들을 손짓해 자기 앞으로 불렀다. 미스 진, 이런 사고 처음이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자주 일어나면 좋지 않아. 알겠어? 쓸데없는 오해 안 받도록 정신 바짝 차려. 어느 틈에 왔는지 점장이 내 뒤에 와 말했다. 허리띠가 메어져 있어 괜찮긴 하겠지만 배가 불룩 나와 늘상 바지 윗단추가 잠겨있지 않은 그를 볼 때마다 그의 바지가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 같은 착각에 늘 불안했다. 그러나 지금은 당황해서인지 그런 그의 바지 모습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점장님, 아까 정아줌마가 한 건 올렸는데 사무실에 가보셨어요? 손님들이 가져온 물건을 비닐백에 담던 미스윤이 잠시 일손을 멈추고 점장에게 살짝 눈을 흘겼다. 웃을 때마다 그녀의 왼쪽 볼에 있는 보조개가 움푹 패였다. 그래? 그 말을 듣자마자
점장은 나를 향해 찌푸렸던 얼굴을 풀며 미스 윤에게 다가가 한쪽 눈을 찡긋 감았다. 점장은 코까지 미끄러져 내려온 안경을 쓱 밀어 올리며 불룩 나온 배를 감싼 허리띠를 한번 추스려 올렸다. 점장은 계산대 바로 앞의 국산 양주 코너를 가로질러 구석의 주방용품 코너로 돌아 들어갔다. 뛰어가듯 걸어가는 그의 걸음걸이가 무거워 보이는 몸체와 어울리지 않게 가뿐해 보였다. 미스 유는 아까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도와주던 것과는 달리 실수에 대해 위로조차 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해 다시는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무슨 사소한 일만 있어도 재미있어 하며 온종일 화제로 삼아 떠들어대던 그녀였지만 정말 뜻밖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위로랍시고 종알되는 그녀의 수다를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무엇보다 다행한 일이었다. 아무튼 의도적이든 아니든 무관심하게 대해주는 그녀가 고맙게까지 여겨졌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 아까의 그런 상황을 애써 외면하려 하는 것 같은 미스 윤의 태도가 왠지 마음에 걸렸다. 아까 있었던 그 손님들이 나가고 나자 다시 매장 안은 실내를 꽝꽝 울려대는 음악 소리와 판촉 세일을 하느라 구워대는 만두 냄새로 온통 채워졌다. 저쪽 끝에 있는 사무실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음악 소리 때문에 전혀 알 수 없었다. 간간이 아이 우는 소리가 시끄러운 음악 사이를 비집고 들려왔다. 만두 구운 거 지금 있어? 오른쪽 건어물 코너 옆에서 만두를 굽고 있는 판촉 사원을 향해 걸어가던 미스 윤이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다. 길다랗고 가는 두 팔을 뒤로 깍지 끼어 쭉 뻗은 미스 윤 옆으로 빨간색 스커트에 빨간 세로줄 무늬가 있는 유니폼을 입은 햄 판촉 사원이 바짝 달라붙었다. 미스 윤 언니, 만두 먹을래? 안 그래도 나도 지금 출출하던 참이었거든. 미스 윤은 누군가 사무실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눈을 사무실 쪽으로 고정시킨 채 이쑤시개로 만두를 찍어 먹었다. 미스 윤과 햄 판촉 사원은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뭐라 소리쳤다. 그가 돌아보며 미스 윤에게 활짝 웃어 보이자 미스 윤이 장난스럽게 손을 흔들어 댄다. 그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을 때와 입을 열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의 모습이 천양지차였다. 만두 굽기가 무섭게 먹어대는 미스 윤을 만두회사 여직원이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입고 있던 흰 가운의 주머니를 괜시리 툭툭 털었다. 음악이 담긴 테이프가 다 끝났는지 꽝꽝대던 음악이 멎자 아까 그 여자에게 호통치는 점장의 목소리와 그의 대항에 맞서는 그 여자의 가는 목소리가 매장 안을 가득했다. 저런 인간들 때문에 괜히 멀쩡한 우리들만 사장에게 의심받는다고? 아무리 열심히 정확하게 계산해 놓으면 뭘 해? 저렇게 하나 둘씩 슬쩍 해가는 것이 한두 푼인 줄 알아? 그런데도 월말, 연말 결산 때 사장은 로스라는 것을 모두 우리 책임인 양 죄인 취급을 하니 정말 살맛 안 나. 찌렁거리는 점장의 호통소리가 귓가에서 가시기도 전에 미스 윤의 빨갛고 뾰족한 입이 만두를 우물거리며 중얼거렸다. 갑자기 모든 것이 시들해 보였다. 판매대 위에 수북히 쌓여있는 과자봉지나 라면 봉지조차도 번쩍거리는 빛이 아침보다도 덜했다. 그건 어쩌면 푹푹 찌는 바깥 날씨 탓인지도 몰랐다. 손님만 없으면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미스 윤의 조그만 입을 쳐다봐주는 것도 왠지 자꾸만 지겹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예, 너 또 정아줌마한테 한 방 먹었구나. 계산대 앞의 진열대에서 물건을 진열하던 판촉 사원 하나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소근거렸다. 그러자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던 판촉 여직원이 얼른 고개를 들어 내 눈치를 살폈다. 나는 그들을 못 본 척 계산대에 눈길을 고정시켰다.
휴식 시간에 정 아줌마의 잔소리를 듣고 있는 일은 고역이었다. 그렇다고 정 아줌마가 내게 잔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제품 회사의 판촉 여직원들에게 공연의 트집을 잡아 잔소리를 쏟아붓는 것을 듣고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것은 정말 억지에 가까운 행동이어서 어떤 때는 옆에서 보는 내가 민망할 정도였다. 물론 그런 행동은 정 아줌마뿐만 아니고 이곳 슈퍼마켓 직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이기도 했다. 미스 유리나 그 밖의 다른 직원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들 이곳에 제품을 판촉하러 나온 여직원들에게 우습지도 않게 이상한 우월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일주일 전쯤인가는 지명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화장지 회사의 판촉사원 하나가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해 점장에게 대들었던 일이 있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그 화장지의 진열 위치는 손님들 눈에 잘 띄지 않는 뒤쪽 구석으로 밀려났고 따라서 매출액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던 적도 있었다. 그런데다 유독 정 아줌마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는 달리 이 슈퍼마켓의 정식 직원이 아닌 것에 분풀이라도 하듯 판촉 여직원들에게 심하게 굴었다. 매장에 나와 있는 많은 판촉 사원들도 정식 직원도 아닌 정 아줌마의 부당한 행동에 자기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했다. 이 매장 안의 직원들은 모두 정 아줌마의 월권 행위를 그저 느긋이 방관하고 있었다. 매장 안에 음악이 다시 들려나오고 사무실에서는 더 이상 큰 소리가 새어 나오지 않았다. 흰 가운 위로 감색 비닐 앞치마를 두른 정 아줌마가 뚱뚱한 몸을 흔들며 의기양양하게 사무실 문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다. 시계를 보니 내게 배당된 점심시간이 15분이나 지나 있었다. 그러나 왠지 점심을 먹으러 빛도 들어오지 않는 생선 코너의 뒤편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다. 어머, 미스 진 점심시간 한참 지났다. 손님도 없는데 가서 점심 먹고 와. 여긴 나 혼자서 볼 테니까 걱정 말고. 미스 윤이 갑자기 선심 쓰듯 호들갑을 떨었다. 사실 오랫동안 서 있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 다리가 몹시 아파 쉬고 싶었지만 왠지 그 굴 속 같은 어육 냉장고 뒤편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다. 만두 기름 냄새 때문에. 기름 냄새를 오랫동안 맡아서 속이 안 좋다고 핑계를 대려는데 다짜고짜 미스 윤이 내 등을 떠다 밀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려면 먹기 싫어도 점심은 꼬박꼬박 찾아 먹어야 한다고. 막무가내로 등을 미는 미수윤에게 밀려 나는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공산품을 진열해 놓은 곳에까지 오게 되었다. 결국 점심을 먹기 위해 정 아줌마가 당당히 지키고 있을 굴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 앞에 다다르자 입구에서부터 나기 시작하는 생선 비린내가 가뜩이나 튀김 기름 냄새 때문에 느글거리던 내 속을 더 뒤집어 놓았다. 날이 갈수록 생선 비린내가 견딜 수 없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집을 탈출할까를 매일 계획한다. 그러나 아직 한 번도 탈출하지 못했다. 나는 1년째 그의 이혼을 기다리고 있다. 요즘 나의 유일한 낙은 그를 만나는 일이다. 도무지 성격이 맞지 않는다던, 그래서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던 그의 아내와 그가 헤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다. 마음 여린 그가 이혼을 결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애써 그를 두둔하며,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나한테는 너뿐이야. 그의 그 말 한마디면 왜 아직도 헤어지지 못하냐는 말을 나는 꺼내지도 못하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만다. 그 말 이외의 진실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고 싶다. 뭐하고 있노? 이 앞에서. 들어가 점심 안 먹고. 아까 사무실에서 나와 이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어느새 정 아줌마는 내 등 뒤에 서 있었다. 정 아줌마는
아까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여자를 잡아 끌던 것처럼 내 팔목을 붙잡고 어육 냉장고 뒤로 들어갔다. 오늘따라 생선 냄새와 더불어 어제 팔다 남은 야채 상하는 냄새까지 났다. 유통회사 밥 먹으려면 이런 냄새는 향기로운 냄새로 알고 맡아야 한다 아이가. 정 아줌마는 조미료 회사 판촉 여직원과 화장지 회사 여직원을 붙잡아 앉혀 야채를 다듬게 하고 자기는 연신 고개를 숙여 매장 쪽을 감시했다. 아줌마, 아까 그 여자 어떻게 됐어요? 정말 훔친 거예요? 누렇게 뜬 대파 잎을 뜯어내며 눈물 흘리던 조미료 회사 여직원이 손등으로 눈을 문지르며 물었다. 정 아줌마는 그녀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밖을 내다보던 정 아줌마가 갑자기 휙 돌아서며 그 여직원에게 말했다. 두 달 전인가? 어떤 어묵회사 판촉 사원이 매장에 있는 양주 한 병 훔쳐내다가 내한테 잡힌 일이 있다 아이가. 잘못됐다 싹싹 비는 거를 그 회사에 얘기했더만 파면시켰던 모양이 돼. 그 후로는 우리 매장에 통순회를 안 오는 거 보이까네. 정 아줌마는 넓은 얼굴 면적에 밀려 가뜩이나 작은 눈을 가늘게 움츠렸으며 엉뚱한 소리를 했다. 정 아줌마는 늘상 그런 식으로 이곳에 오는 판촉 사원들을 교묘하게 자기 손아귀에 넣었다. 미스 진아, 빨리 밥 먹어라. 조금 있으면 시장 볼 시간이라 정신없다. 아까 조미료 회사 여직원에게 했던 말투와는 전혀 다른 나긋나긋한 말투로 내게 다가왔다. 정 아줌마의 감색 비닐 앞치마에서 비릿한 냄새가 났다. 정 아줌마는 냄새나는 두툼하고 큰 손을 내 어깨에 얹었다. 갑자기 무언가가 목구멍으로 올라왔다. 배고프지 않은데 억지로 밥을 먹으려 한 탓이었는지 아니면 정 아줌마의 앞치마에서 풍겨나오는 생선 비린내 때문이었는지 도시락 뚜껑을 열기도 전에 울컥 구역질이 났다. 도시락 뚜껑도 닫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은 채 2층의 화장실로 뛰어가는 내 등 뒤에서 자, 와 적하노 하는 정 아줌마의 소리가 들렸다. 저녁 시간에는 눈코 뜰 새 없이 손님들이 밀어닥쳤다. 매번 겪는 일이긴 하지만 그때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기만 했다. 물건 들어온 것을 확인하러 바쁘게 다니던 그가 가만히 내 뒤에 서 있다가 슬그머니 내 손을 한번 잡는다. 정신없지? 언제나 그랬듯 그가 다정하게 귀에 속삭인다. 사람들이 북적댈 때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행동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터였다. 나는 그와 같이 일하는 것이 좋다. 우왕좌왕하는 나와는 달리 노련한 미스 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산대를 두드리며 연신 현금통을 여닫았다. 사람들이 왁자글하게 몰려들던 러시아워가 지났다. 매장 안에는 다시 사무실에서 틀어대는 음악 소리와 몇 명의 손님들만 남았다. 7시가 넘어 만두 튀기는 판매대를 철수하자 그제서야 좀 살 것 같았다. 에어컨의 냉기가 밖으로 새 나갈까 보아 꼭꼭 닫아놓은 채로 기름 냄새를 하루 종일 풍겨대니 속이 느글거려 도통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도 현금을 만지는 사람이 자주 화장실에 가는 것은 왠지 의심을 사는 행동인 것 같아 간신히 눌러 참았다. 고정 판촉 사원들도 하나 둘 퇴근하고 직원들은 마지막으로 어지러져 있는 진열대의 물건들을 정리하느라 모두들 바쁘게 뛰었다. 미스 윤과 나는 계산대의 영수증을 모두 뽑아 현금통이 있는 돈의 액수와 맞추느라 날카롭게 신경을 곤두세웠다. 아직까지도 이 시간이 두려웠다. 계산을 잘못했을 경우 지는 책임이 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계산을 맞춰 보니 오늘따라 이상하게도 찍은 돈의 액수보다 현금이 많이 모자랐다. 자꾸 되풀이 계산해 보아도
영수증과 현금통에 있는 액수는 맞춰지지 않았다. 평소 쓸데없는 일에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친절한 미수유는 아까부터 아무 소리 없이 자기 계산만 뽑아보고 있었다. 현금통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가 영수증과 아무리 대조를 해보아도 모자란 돈의 출처는 나타나지 않았다. 0이라는 숫자 하나를 더 찍을까봐 하루 종일 신경을 곤두세워 찍었건만 영수증에 더 찍힌 돈의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리를 보는 미스 김과 점장도 함께 영수증을 샅샅이 훑어보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다. 오늘 하루 종일 찍은 영수증을 영화 필름 편집하듯 길게 늘어뜨리며 확인하던 점장은 손님에게 돈을 더 많이 내주었나 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내게 보냈다. 안경을 벗었다 놨다 하며 바라보는 점장의 눈초리를 감당해낼 자신이 없어 나는 아예 미스 김이 앉아있는 의자 등받이에 눈길을 고정시켰다. 한 달쯤 지났으면 이젠 일이 익숙해질만도 한데 아직도 그렇게 감을 못 잡으면 어떻게 하나, 어? 숙이고 있는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점장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매장 정리 확인을 위해서인지 나를 구해주기 위해서인지 밖에서 그가 점장을 불렀다. 점장은 못마땅한 눈길을 채 거두지 못한 채 사무실 문을 향했다. 그리곤 문 앞에서 흘러내리는 허리춤을 추스러 올리며 매장으로 뛰어나갔다. 으휴, 저 쪼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여우 같은 미수윤한테 홀려가지고는. 점장이 나가자마자 혼잣말처럼 중얼대는 미스 김의 말에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스 진, 앞으로 미수윤 조심해. 자리 비울 때는 꼭 현금통 잠그어 놓고 가도록 하고 말이야. 지난번 있던 캐시어도 번번이 당하고 점장한테 능력 없다고 찍혀 쫓겨났다니까. 갑자기 다시 속이 메스꺼렸다. 한참 동안 책상 위에 엎드려 메스꺼리는 속을 진정시켜야만 했다. 유니폼도 갈아입지 않은 채 책상에 엎드려 있는 등 뒤로 여러 사람의 위로가 스쳐 지나갔다. 처음엔 그런 실수 많이 하기 마련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미수윤이 등을 토닥거리며 말했다. 미수윤이 나간 조금 뒤에 점장은 무슨 바쁜 약속이 있다며 점퍼의 셔터 키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바쁘게 나갔다. 모두들 좁은 사무실에서 벅적대다가 하나 둘 밖으로 빠져나갔다. 경리보는 미스 김만이 책상 위에 널려져 있는 서류들을 정리해 각각 책상 서랍에 넣고 있었다. 짐을 챙겨 퇴근을 하려는데 문득 생선 코너 뒤의 잡동사니 넣어두는 곳에 벗어둔 구두 생각이 났다. 매장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으므로 그 안에 불도 꺼져 있으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이 들었다. 나는 아직 그곳에 불 켜는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 어두운 매장을 더듬더듬 헤치고 생선 코너 가까이 가자 그곳의 백열등 불빛이 매장으로 새어 나오는 것이 보였다. 아직 누군가가 그곳에 남아 있었다. 순간 그곳 입구로 들어가려던 몸을 멈칫 멈추었다. 누군가의 손이 재빨리 쇠고기인 듯한 포장물 두 개를 가방에 집어넣는 것이 보였다. 갑자기 딸꾹질이 나려고 했다. 나는 오른손으로 입을 힘껏 눌렀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모습이 보일까봐 빨리 소시지를 진열해 놓은 냉장고 뒤에 몸을 숨겼다. 잠시 후 정 아줌마가 아까의 그 가방을 팔에 걸고 치마를 툭툭 털며 매장으로 나왔다.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누른 채 그녀에게 들키지 않으려 몸을 바짝 더 냉장고에 붙였다. 냉장고의 후끈후끈한 열기가 팔뚝에 전해져 왔다. 차라리 그 광경을 보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두운 매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를 기다릴 때도 혹시 정 아줌마와 얼굴이 부닥칠까봐 조심히 났다.
오늘 같은 날 그와 밖에서 만나기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요즘 부쩍 무슨 일이 있는 눈치다. 나는 걸음을 빨리 해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다. 집으로 오는 버스 속에서도 내내 가슴이 떨렸다.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되었다. 매장 안은 신나고 경쾌한 음악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제 저녁 이후 내내 왠지 불안하다. 오늘 아침에는 정 아줌마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게다가 아침 일찍 탈의실에서 그와 생리대 판촉 여사원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보고 난 뒤여서 계속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른 아침이어서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탈의실 문을 열었는데 그 둘을 본 것이다. 어? 일찍 왔네?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내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그 순간의 어색한 분위기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미스 유는 작고 뾰족한 입을 연신 놀리며 발을 음악에 맞춰 흔들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아치는 저녁 때와는 달리 아침은 늘상 느긋하다. 나는 아까의 찌뿌드했던 기분을 떨구어 내려 애썼다. 정 아줌마는 그 시간에도 여느 때처럼 또 다른 사냥감을 찾아 그물을 놓기 시작했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생선 다듬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긴 채 열심히 고개를 숙여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아주 부지런하다. 그 일에는. 정 아줌마 쪽을 보지 않으려 애를 썼지만 계산대와 빤히 마주 보이는 까닭에 눈길이 자꾸 그곳에 머물렀다. 정 아줌마의 눈빛은 오늘따라 더 광채를 띄었다. 먹이를 살피는 날짐승처럼 끊임없이 매장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순간 세제와 화장실을 잔뜩 쌓아놓은 제일 안쪽 후미진 통로에서 생리대 판촉 여사원의 허리에 손을 얹고 있는 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숨이 턱 막혔다. 나는 재빨리 미스 윤의 얼굴을 바라봤다. 미스 윤도 나처럼 그가 있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또 시작이군. 미스 윤이 입을 삐죽이며 중얼거렸다. 그는 그 판촉 여사원의 흘러내리는 머리까지 쓸어 올려주고 있었다. 그 여사원이 그를 올려다보며 배시시 웃었다. 나는 미스 윤 시선 따위는 아랑곳 없이 그들이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은 구석진 곳에 있어서인지 내가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조금만 기다려. 그 여자하고 벌써 3개월째 별거 중이야. 그가 낮고 다정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갑자기 생선 코너의 뒤쪽에 들어갔을 때 같은 역한 비린내가 났다. 숨을 멈추고 침을 꿀꺽 눌러 삼켰다. 그리고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정 아줌마가 누군가를 향해 마치 먹이를 발견한 날짐승처럼 진열대 밖으로 뛰어나왔다. 목 안에서 무언가가 가득 차올라왔다. 나는 입을 꽉 다물고 코로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생선 비린내가 또다시 콧속을 타고 흘러들어왔다. 정 아줌마는 생선 피가 군데군데 묻은 무거운 감색 비닐 앞치마를 펄럭이며 있는 힘을 다해 공산품 진열대를 향해 뛰었다. 순간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다. 간신히 오른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배에 힘을 꽉 주었다. 금방이라도 입안의 것이 올라올 것 같았다. 다시 한번 숨을 멈추고 아랫입술을 세게 물었다. 정 아줌마는 어느새 사냥물 앞에서 광채를 띈 눈으로 만족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 판촉 여사원의 머리카락을 귀로 넘겨주고 있었다. 엊그제 내게 했던 것처럼. 그는 그녀에게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정 아줌마는 의기양양하게 누군가의 팔을 잡아 끌며 계산대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눈이 점점 더 작아지기 시작했다.
쇠고기 포장을 잽싸게 가방에 집어넣던 그녀의 두툼한 손은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자꾸 들어 올리고 있었다. 정 아줌마는 팔을 움켜쥔 여자의 가방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의기양양하게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나는 머릿속이 빙글거리기 시작했다. 머리가 무거워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은 채 2층 화장실을 향해 뛰어올라갔다. 매장 안을 울려대는 음악이 2층으로 올라가는 내 머리 뒤를 사정없이 쿵쿵 내리치고 있었다. 이 작품은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는 구조인데요. 하나는 정 아줌마 이야기, 하나는 미스 진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따로 떨어져 보면 별개의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실은 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이야기죠. 거짓말, 거짓 행동, 즉 거짓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가가 이 소설의 제목을 거짓말에 대하여라고 정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달콤한 말로 미스진을 꼬여낸 남자는 한마디로 습관적인 바람둥이였습니다. 그 달콤한 말을 미스진에게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슈퍼마켓에 있는 다른 판촉 여사원에게도 미스진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멘트를 날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 아줌마의 이중성인데요. 정 아줌마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잘도 해내는 사람이죠. 마치 보안관처럼 슈퍼마켓 내에서 발생하는 절도범들을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잡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뻔하지요. 뭔가 눈에 띄는 공을 세워서 그 슈퍼마켓의 정식 직원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더 눈에 불을 켜고 감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주 업무는 다른 사람들에게 밀어놓으면서요. 그러고 보니 정 아줌마가 왜 정식 직원이 못 되는지 알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주인이라면 마트에 도둑을 잡는 것보다는 자기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는 것에 더 점수를 주고 싶을 것 같은데요. 뭐 아무튼 근데 정 아줌마는 눈에 안 띄는 그런 일보다는 크게 한 건 해서 눈에 띄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건이나 잡아내는데 성공을 하긴 하죠. 그런데요, 저는 그 첫 번째 절도 사건이라는 것이 정말 절도 사건이었을까 의심이 들었어요. 저는 괜한 오해로 인해 아기 엄마가 궁지에 몰린 것으로 보여졌거든요. 정 아줌마의 몰아붙이는 성격 탓에 엄한 사람이 도둑놈으로 몰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 아줌마에겐 반전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던 보안관 역할을 하던 정 아줌마가 글쎄 밤엔 정육점에서 몰래 고기를 훔치는 도둑놈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얼굴을 가진 정 아줌마였습니다. 그걸 미스 진이 목격을 했어요. 그 두 사람, 그라는 남자와 정 아줌마는 그렇게 하나의 공통점으로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미스 진의 목구멍에 뭔가 울컥한 토기가 올라옵니다. 아주 역한 비린내가 느껴져서 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놓고 싶을 만큼 울렁거리죠. 그래서 2층 화장실로 찾아가는데요. 미스진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해결이 될 것 같은가요? 여담으로 한마디 더 하고 감상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서점에서 책을 하나 훔치다 발각되면 바로 경찰서 행위죠. 근데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라는 말 기억하시죠? 모두들 사는 형편이 어려웠던 시절엔
책을 사서 읽고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돈은 없으니 서점에서 몰래 훔쳐서 공부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땐 서점 주인들이 그런 학생들을 크게 꾸짖기는 커녕 오히려 책도 그냥 주고 용서도 해주고 했다는 미담이 간간이 들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시대에 와 있어요. 지금처럼 풍요의 시대엔 어림없는 소리가 되었죠.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돈이 있어도 재미삼아 훔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참. 조금 전에 그 말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책 도둑도 당연히 도둑이지 라는 말로 바뀌어야 할 것 같네요. 좀 매정하지만 말이죠. 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희 작가의 거짓말 그리고 거짓말에 대하여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후 시간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세요.